그 선발부터 말씀드릴게요. 야, 왜 이렇게 긴장들 하고 계세요? 이제 후보 선수가 있거든. 너무 관심 있게 보시네. 지난번이랑 다르네. 형님 괜찮으세요? 근육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간에서 조금 뛰어줄게. 미드필드에 네. 뛰어준다고요? 중간에서 이렇게 공 배급을 좀. 일단 허재 형님 어떠세요?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. 나 왼쪽 공격수. 아니. 나 왼쪽 공격수. 아니. 시간. 20분, 20분, 40분이잖아요. 얼마나 뛰실 수 있냐고요. 생각하시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. 그럼 나는 20분. 20분 전반전도 뛰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. 아까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0분뿐이 못 뛰겠어. 그냥 전반에 20분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아유, 내가 볼 때는 후반이 나을 것 같은데요. 몸이 굳을 것 같아. 일단 동현이. 우리 빅동현. 동현이. 일단 자 준혁이 형. 오~ 스타팅이야? 스타팅이야. 좋았어. 됐겠다. 아, 나 오늘 좀 마음이 각오를 하고 왔었는데. 됐겠다. 아. 자 오늘 홍철이 형 가운데 볼 거예요. 센터백. 홍철이 형. 가운데 볼 거예요. 좋아요. 홍철이 형 가운데서 네. 만규 형 하던 걸 해줘야 돼요. 많이 움직여. 우리 BTS. 오른쪽에 시청률 때문에 뽑는다. 와. 정말. 오른쪽에 시청률 때문에 뽑는다. 와. 정말. 진종호는 진짜 너무 시청률 의식해서. 자, 만기 형 가운데. 전진 배치. 오, 미드필더. 봉정 왼쪽이에요. 왼쪽. 네. 왼쪽. 형은 왼쪽 말고 쓸 데가 없어요. 자, 형태 오른쪽. 자, 신곤하고 김유한 둘 중에. 자, 신곤하고 김유한 둘 중에. 일단 요한이가 먼저 나갈게요. 아, 신고를 벤치네. 둘 중에. 일단 요한이가 먼저 나갈게요. 아, 신고를 벤치네. 이거 외모순이 아니죠? 감독님. 네. 신고를 잘하는데. 왜냐면 신고는 잘하는데. 권호 형이 이전에 이 자리예요. 근데 만규 형이 내가 볼 땐 5분 10분밖에 내 경기 못 할 것 같아. 형은 계속 몸 풀고 있어야 돼. 무조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. 나는 허재 형님은 전반전에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. 다칠 것 같아. 아, 감독이 안 된다는데 얘가 왜 얘가 아 감독이 그럼 상대가 지금은 처음에 할 때는 힘이 있잖아요. 그럼 부닥치면 다칠 수가 있어. 맞아. 네. 아 아깝다. 아 감독의 그 깊은 마음을 몰랐네. 네. 원래 이렇게 감독님이 선수에게 달래가면서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. 내 감독 말 좀 듣자. 만약에 먼저 나갈래, 내가 후반에 나갈까? 아니 만약에 먼저 나갈래, 내가 후반에 나갈까? 아니 형. 그거를 감독님이랑 얘기하시는데 왜 자기들끼리 자꾸 상의를 해요.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혼났잖아요.